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It's car time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올류 렉스턴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아니면 뭐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신 거 리뷰하는 거 계속 이어나가 볼 생각인데요. 제가 어제 남도 여행에서 어제 돌아왔어요. 어제 밤에 돌아와가지고 오늘까지 연차를 내고 좀 쉬고 있는데 GB80 타고 갔다 왔거든요. 되게 온라인에서 욕을 많이 먹는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야심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에 그만큼 제가 탄 차는 일단 좋았어요. 뭐 벼랑 같은 거 없었고 여러가지 첨단 장비들이 세분화되어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렉스턴도 물론 좋은 차지만 그 가격 차이만큼 좀 렉스턴보다는 좀 나은 느낌? 렉스턴이 나쁜 차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렉스턴 정말 좋은 차고 저도 그래서 렉스턴을 산 건데 어쨌든 그 가격 차이만큼 그런 첨단 장비라든지 그리고 엔진 배기량에서 오는 그 퍼포먼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건 그거고 또 올류 렉스턴 또 리뷰를 한번 해봐야죠. 오늘은 좀 알아볼 게 이 주행보조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이 버튼. 이 버튼이 뭐냐면 이제 차선 주행 보조 기능 온오프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면 차선 주행 보조 기능이 켜지고요. 이거를 끄면은 차선 주행 보조 기능이 꺼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행 보조 설정.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 버튼 요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메뉴 버튼을 움직이면은 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주행 보조 설정이 있죠. 이 전방 안전 보조. 여기서 아 제가 아까 이거 뭐라 그랬나요? 주행 보조라 그랬나요? 차선 유지 보조입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죄송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고 이거를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설정은 들어가 보면 차선 유지 보조, 중앙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이거는 차선 이탈을 한다 그러면 삑삑삑 소리내서 이제 경보 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차선 유지 보조를 해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중앙 차선 유지 보조를 해놓고 다니면은 계속 중앙을 맞추려고 핸들을 계속 이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좀 불편. 그래서 맨날 차선 유지 보조를 설정을 해놓고 다닙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어댑티브 크루즈 민감도 이게 있잖아요. 요걸 한 번 더 내리면은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습니다. 요거를 꺼놓으면은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가 꺼지면서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가 되는 거고요. 이걸 켜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중앙 차선 유지 보조도 해줘요. 그러니까 차선 유지 보조 설정에서 중앙 차선 유지 보조를 굳이 이제 설정 안 해줘도 이 기능을 켜주면은 지가 알아서 중앙 차선 유지 보조를 해준다. 요게 중요하죠. 한번 가볼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여기서 한번 켜볼게요. 자, 여기서 켜봅니다. 크루즈 컨트롤. 네, 이걸 눌러서 켜줍니다. 지금 40km로 맞춰놨거든요. 보시면은 저 손 떼고 있습니다. 손 떼고 있고요.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잘 되죠. 그러니까 굳이 아까 거기서 그 차선 유지 보조 기능에서 중앙 차선 유지 보조를 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은 굳이 중앙 차선 유지 보조를 킬 필요 없이 중앙 차선 유지 보조가 잘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켰습니다. 네, 보면 자, 저 손 안 대고 있죠? 중앙 차선 유지 보조가 잘 되고요. 뭐 저쪽으로 크게 한번 돌겠습니다. 여담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네시스 GB80 같은 경우에는 핸들에서 손을 떼면은 소리가 너무 빨리 나요. 얘는 한 그래도 한 2분 정도는 기다려주는데 GB80은 핸들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따로 뭐 설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다만 제가 타는 동안에는 손을 거의 못 놓게 만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렉스턴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좁은 길에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아 30에 맞춰야지. 자 30으로 예, 30으로 했습니다. 여기가 30도로니까요. 자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잘 되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요 밑에 살짝 쳐주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차를 그냥 쌍용차를 한 것뿐이지 쌍용에서 뭐 받은 것도 없고 예, 그런 거짓말을 안 합니다. 예. 뭐 그래도 뭐 못 믿으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뭐 안 잡아도 돼요. 예.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잘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 잘 됩니다. 잘 되잖아요. 예, 이거 잘 되잖아요. 잘 꺾죠. 차선 유지 잘 맞춰주면서 잘 꺾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으면 된다는 거. 켜가지고 요걸로 조정하면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요걸로 차선 그 앞차와의 거리 요걸로 조절하면 된다는 거. 여기 차선이 없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것까지 잘 잡으면은 이제 정말 똑똑해지는 거고 방금 전 같은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쓰는 게 제일 좋죠. 여기서 좀 개입을 해줘야죠. 좌회전 할 거니까 아이고 방향등을 안 켰네. 방향등 안 킨 거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연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댓글로 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후측방 안전보조 같은 경우에는 좀 차에 데미지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박스를 좀 큰 걸 구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찾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그 박스를 구하질 못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건 구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포와의 그 상세한 그 비교 리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지포 차량을 한번 섭외를 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추진을 해볼게요. 저의 능력이 닿는 대로. 네, 제가 평범한 일반인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많다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열 그 승차감 리뷰는 시간 되는 대로 그건 해보겠습니다. 지금 평일이다 보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 제가 뒤에 타가지고 승차감을 좀 이렇게 한번 느껴볼 텐데 와이프도 일하러 나갔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이제 벌써 3건이나 만들었어요. 이제 그 중앙차선 유지보조 잘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2건 만들었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하는 거 지금 오늘 리뷰를 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GB80 시승 영상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부분도 편집 끝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설치했는데 그 부분도 되는 대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t's car time!